보마. 네, 아저씨 송파님, 2종 수술비를 많이 가입하는데 DB손해보험 2종하고 질병수술비 한도가 높군요. 2종에서 50만원, 질병수술비 50만원, 대장 위종, 위용종 제거하면 각각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랑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했어요. 위 100, 대장 용종 100, 뭐 작은 군종도 했다 100, 합이 300만원, 각 기간별로, 그래서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랑바님, 수술비 3개 가입이 같이 돼요? 네, 같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오늘은요, 일단은 치명적인 D사의 수술비가 7월달부터 보험료 인상되고 보장이 내려간다, 요런 내용들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자, 수술비 보험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반값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자, 6월은 모든 플랜이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넣어주셔야 돼요. 보험료는 저렴하고요. 보장은 매우 좋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타사 볼게요. 1종 20, 2종 30, 3종 100. 여기서부터 보장 내용이 게임 오버예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4종 500, 5종 1000만원. 일단은 D사에 비해서 보장 한도는 적다.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119대 동시가입시 파워풀한 수술비로 가입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매회 질병수술비 다들 아시죠? 반값 보험료 종수술비 워낙 저렴한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관역 구분 없는 119대 당연히 다들 알고 있죠. 일단은 매회 지급되는 건 40세까지는 매회 50만원 통크기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41세에서 60세까지는 매회와 동의 1회당 50만원, 합의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 그 1종부터 5종까지는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119, 119 머니 아니에요. 119, 어떻게 보면 뇌심 쪽으로 중대 질병 시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요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 볼게요. 30세 남성 여성 18,000원, 21,000원. 수술비는 어떻게 보면 40세까지는 여성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50세, 60세에는 아무리 60세도 여성분들이 더 저렴하고 50세도 남성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 그래서 40세 전에는 여성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비싸고 그 다음에 50대는 남성이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보험료 차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타사나 보험료 비교 이런 부분도 저 보험왕이 뭐 원가 공개 그전에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호종 수술비 동일 질병 1회당 일단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K사랑 H사. 자, 대놓고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KB랑 현대. 자, 1종부터 5종까지 한번 볼까요? 1종은 D사가 워낙 저렴하죠. 2종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3종도 보험료 차이가 좀 나요. 하지만 4종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죠. DB가 훨씬 더 비싸요. 한 3배, 4배. 하지만 5종을 한번 봐보세요. 5종이 정말 많은 차이가 나요. 5종은 KB 같은 경우는 21,000원. 현대에서 얼마예요? 16,400원. DB 얼마예요? 14,000원 아니에요. 14,000원 이어도 보험료가 저렴한데 1,440원이에요. 그러면 KB보다 몇 배 저렴하죠? 거의 19배에서 20배 저렴하고요. 현대해상보다 15배, 10배 정도 저렴해요. 네. 그러면은 4종 같은 경우는 DB가 비싸지만 일단 1, 2, 3종, 5종은 DB가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보험료 합계 보세요. 34,000원 정도예요. KB. 현대는 28,000원 정도예요. DB는 얼마죠? 14,000원이에요. 현대상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고요. KB보다는 3분의 1 이상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많이 종수수비를 D사로 가입을 하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죠. 예, 근거자료 설명해 드릴게요. 1호종 질병수수비 동일 질병 1회당 사고 발생 추이인데요. 일단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죠? 1종, 2종, 3종, 4종, 5종인데 가장 손해율이 높은 게 뭐냐면 1종이에요. 당연하겠죠.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가장 손해율이 높다. 2종도 좀 21%, 3종은 14%, 4종, 5종은 4종이 7.3%, 5종이 1.0%예요. 손해율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50%, 20%, 10%, 7%, 1% 이걸 한번 봐보세요. 현대해상 볼까요? 손해율이 어떻게 되죠? 52%예요. 1종이. 2종은 25%, 3종이 12%. 자, 위에 볼게요. 사고율을 보면 일단 좀 내려서 볼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1종 같은 경우는 54%. DB가 좀 더 높아요. 하지만 2종도 역시 사고율은 현대가 높죠. 3종은 DB가 높아요. 하지만 4종은 DB가 높아요. 5종을 봐보세요. 5종은 거의 6.8% 차이가 나요. 당연히 DB가 훨씬 더 저렴하다. 자, 그 다음에 KB 볼게요. KB 보면 1종이 56%예요. DB가 몇 프로였죠? 54%예요. 2종 같은 경우도 20%. 하지만 DB가 21%. 거의 다 비슷해요. 3종은 14%. DB가 좀 더 높아요. 4종은 1.6%. 하지만 5종 같은 경우 봐보세요. 5종 같은 경우에는 9.0%예요. 현대해상 7.8%예요. DB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5종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아시겠죠? 자, 이번에 DB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30년 납입으로 했고요. 죄송합니다. 30년 납입으로 했어요. 30년 납입으로 하니까 일단 보험료가 24,000원 나왔어요. 위에 보면 상해사망,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이거 의무로 들어가고요. 질병 1호종 수술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1,000만 원일 때 얼마죠? 490원이에요. 5종 한번 봐보세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 중대야 특정, 상해 중환자치, 상해 사망, 이거는 상해 패키지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가 30년 나 90세 만기하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24,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에도요, 똑같이 보험료가 28,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보험료도 보지만 일단은 우리 보험왕한테 설계를 의뢰하면요, 보험왕님, 저는 질병 수습이, 상해 수습이, 종수습이만 원해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상해 사망이나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중대한 특정 상해, 상해 중환자실을 왜 넣어야 되나요? 전 넣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상해 패키지라서 위험 손해율, 저희가 원하는 담보만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중대한 특정 상해 수습이나 상해 중환자 수습이 입원일당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20년 나 90세 만기하면 28,000원이잖아요. 보험료가 부담돼 하면 23,000원으로 저 보험료를 낮췄어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30년 나 90세 만기하니까 23,000원, 20년 나 90세 만기하면 28,000원입니다. 보장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보험료 납입 면제 의무 특약으로 들어가고요. 질병 수습이 매회 30만 원, 그 종 수습이 다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습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습이, 상해 중환자실, 그리고 상해사망 의무 담보다 보니까 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좀 전에 40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하면요, 29,000원 나옵니다. 20년 납입이 30년 납보다 월 납입 금액은 보험료가 더 비싼데요, 총 보험료는 적게 된다. 30년 납입은 월 금액이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저렴하지만 총 금액은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하면 29,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그래서 거의 다 한 100명 중에 95명은 20년 나 90세 만기를 하고요.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5% 정도는 30년 나 90세 만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